저는 산토끼의 개명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산토끼를 먼저 칠때 엄지손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을 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죠. 엄지가 치는 위치는 사운드홀의 중간 정도에 약간 사선으로 손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타의 머리 방향으로 약간 아래쪽으로 손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게 되는데, 이걸 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다른 손들을 기타에 붙여놓고 치거나 다른 줄에 붙여놓고 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힘을 편안하게 빼고 약간 굽은 상태에서 엄지가 삐딱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5분 줄이었는데 한줄더 내려가면 4분 줄이 되겠죠. 기타에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위에 세 줄은 엄지가 많이 담당을 하게 되고 밑에 줄들은 집게, 중지, 약손가락이 많이 담당을 합니다. 엄지, 이제 5분 줄, 4분 줄, 5번 줄, 4번 줄, 이렇게 좀 연습을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제 손으로 칠 때는, 오른손의 손톱이 좀 길러야 되는데, 손톱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손톱을 기르지 않고 친다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게손가락이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들어가는데, 이세 번째 줄에 들어갈 때 위치가 어디냐면은 사운드홀의 가장자리라고 그럽니다. 좀 전에 엄지는 중간을 쳤고 집게손은 이쪽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포크레인이 흙을 뜨듯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손이 약간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각도가 약간 기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손가락이 한 2mm에서 3mm 정도 손가락에서 걸고 줄을 아래에서 걸어서 위로 잡아당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지. 이 중지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러면 엄지가 5번 줄, 4번 줄, 그 다음에 집게손이 3번 줄, 2번 줄을 치는 거죠. 5, 4, 3, 2. 처음에는 오른쪽만 보시면서 이 들어가는 위치를 조심하면서 이제 치셔야 됩니다. 5, 4, 3, 4, 3, 2. 되면 이제 반대로 칩니다. 5, 4, 4, 2, 2, 3, 4, 5. 5, 4, 3, 2, 2, 3, 4, 5. 피아노를 치셨거나 손을 많이 움직이신 분들은 이게 좀 수월하지만, 또 손이 좀 많이 굵으시거나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잘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좀 여유를 두시고 연습을 해서 그 다음 동작 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동작을 보면은 C를 이제 잡아놓고 치는 것입니다. 방금 했던 그것을 C 코드를 잡아놓고 쳐야 되는데, 당연히 엄지는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고 손은 많이 구부러져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구부러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쳤던 5, 4, 3, 2를 치면은 이게 음이 나옵니다. 미솔도라는 음이 나옵니다. C 코드는 코드 구성 자체가 도미솔도라는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분 줄을 치면 이제 낮은 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중간 솔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은 도가 됩니다. 2분 줄은 높은 도, 5분 줄은 낮은 도가 되겠습니다. 도미솔도 잡고 잠깐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줄을 볼 텐데요. 4번 줄은 이렇게 그냥 쳤을 때이 음은 레라는 음입니다. 레라는 음인데, 조금 전에 이제 C를 잡았을 때요 줄을 잡게 됩니다. 바로 이 얘기가, 조금 전에 제가 미라고 했었습니다. C를 잡았을 때 도미 했으니까 이게 미가 됩니다. 미가 되고 바로 옆에 음. 그러니까 손가락은요, 미는 가만히 있고 바로 옆에 약손가락이 같은 줄을 누르는 거죠. 여기를 누르고 치면 이게 파가 되겠습니다. 다시 떼면은 미. 손을 다 떼고 그 줄을 그냥 쫓으면 레가 되죠. 그러면 레, 미. 바로 옆에 붙이면은 파. 반대로 파, 미, 레가 되겠습니다. 요 음만 알면은 산토끼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산토끼의 처음 두 마디는 C 코드를 잡아놓고
미, 솔. 이게 솔이었으니까 솔을 먼저 치고 솔. 4분 줄을 미, 미. 다시 솔, 미. 후에 줄 올라와서 도를 칩니다. 그럼 연서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디는 G7이 나오는데 왼손을 떼버립니다. 떼고 아까 4번 줄에서 레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레.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칸을 누르면 중지가 눌려야 됩니다. 미. 다시 떼면 레. 그러면 레, 미, 레. 이렇게 되겠죠. 세 마디를 연속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마디는 다시 C를 잡아야 됩니다. 다시 C를 잡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아까 이제 중지가 쳤습니다. 중지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걸어서 쳤을 때 이게 높은 도가 되죠. 그 다음에 지큐손이 3번 줄을 치면은 솔이 됩니다. 그러면 2번 줄, 3번 줄이죠. 그리고 이렇게 치죠. 그러니까 도, 솔, 도, 솔, 도, 솔, 미. 그 다음 미인데 음지로 이제 4번 줄을 치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 C를 가만히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G7에 있는 부분에서 손을 떼버리죠. 왼손을 다 떼고 이제 음을 하나하나씩 짚어야 됩니다. 소를 치고 4번 줄 레. 그 다음에 파는 아까 4번 줄의 3포지션, 여기가 파자리였습니다. 손가락은 반드시 약손가락으로 짚어야 됩니다. 이걸 짚을 때 중지가 가거나 1분이 가거나 아무 손이 가면 안 되겠죠. 3번 손 이 약손가락이 간 다음에 파를 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미가 들어가고 나서 파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걸 떼고 나서 짚으면 안 됩니다. 파하고 이게 들어가면서 짚는 것과 동시에 치게 되죠. 그 다음에 레, 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연습하면